오늘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자녀를 낳는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뭘 느꼈어요? 제가 여자 목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장로교, 특별히 고신 측 장로교에서는 여자가 목사 되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 역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여자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해산을 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자들 애 낳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오해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 이미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말했고 그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사람뿐이라는 걸 말씀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6절에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하려니까 7절에 내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의 그 형상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끔 남자와 여자가 지어졌다라는 말하죠.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담이 지어졌고 그렇게 또 여자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끔 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에베소서 5장을 가면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에베소 5장 31절을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누구에게 오고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어졌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온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구리 갈비뼈 옆구리에 창에 맞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심령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자와 남자로 말해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가정은 남자가 여자와 합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가게가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이 그 자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가문이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를 낳는 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교회가 자녀를 낳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한 사도 바울은 받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냐? 자녀를 낳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녀를 낳아야 교회가 번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모든 민족의 구원이니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간에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의 의미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했느냐 할 때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의 언어 중에 있고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드는 분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손을 어디서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건져서 부활시키면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신 것을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손을 드신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누구만 경배한 거야? 하나님만 경배한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오셨을 때는 이 몸을 가진 육체의 몸을 가진 인자로 오셨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할 자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건세로 죽고 다시 살 건세로 살아나셨지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바로 이것은 뭐야?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를 죽음에서 들어 올리셨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게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다 굴복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죽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되어지는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드는 자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주로만 섬기는 자예요. 내 것이 없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도록 손을 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건 자기를 일단은 포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분노와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손을 들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3장 우리 14절로부터 함께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이건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남자라면 남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 가정의 머리가 되어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니까 큰소리치고 함부로 여자를 대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랬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하라 그랬고 또 여자는 남자를 섬기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이 남자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은 땅의 것이나 정욕의 것이나 아니면 귀신의 것, 마귀에게 속한 이러한 영에 속한 심령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를 모신 자로서 손을 왜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 육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거룩한 손을 드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든 남자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구원함이 나타나도록 구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남자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 거룩한 손의 기도. 거룩한 건 이 손에 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겨진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거룩한 손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손은 끊임없이 범죄해요. 이 손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범죄하는 손이라는 거죠. 그런 손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손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씻음과, 아멘, 거룩함과 의롭다함. 어느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물세례라고 말하죠. 근데 의식의 물세례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이건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피의 연합, 피로 씻기심을 받은 연합,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연합.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도록 이 거룩한 손을 든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29절에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한 이유,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말에나 행함에나 우리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다툼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왜? 분노와 다툼은 어디서 오는 거야? 땅에서 오는 거? 정욕에서 오는 거? 더러운 영, 마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그의 의로 사는 자요 그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은 없다 이 말이죠. 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함, 의로움, 이것을 입은 사람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손을 들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10절 후반부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인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여자가 입어야 할 옷은 아주 단정한 옷이어야 한다는 걸 9절로부터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이에요?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소박함과 정절의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머리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장함은 어떤 단장함인 거예요? 소박함과 정절의 마음. 아내는 남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남자의 것으로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셨어요. 또 그리스도의 여자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해요.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어떤 것이냐면 소박함과 정절함, 단정함을 말하고 있는데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따지 말래. 머리를 그럼 따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지금 잘못하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여자가 머리를 기르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남자의 보호함을 받은 증표를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기르라고 하는 이유는 남자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증표를 가지라는 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 머리를 길게 다 기르고 교회 가면 머리를 모자를 쓰고 교회를 가고 그걸 의미하는 줄 알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입은 증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렇다면 그것이 단정함으로 소박하게 꾸민 모습. 그러면 여기서 소박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교회는 여자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니.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겸손하기 때문에 지셨어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내게 배우라는 거,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그가 그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앉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소박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또한 가정에서 여자는 남편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 음행하고 이런 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고멜. 그 고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하고 그 아내를 또 데려오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음행을 해도 또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그 고멜이 호세아에게서 딸을 낳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아들을 그렇게 잘 낳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을 낳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을 낳아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딸을 낳고 있어요. 딸은 뭐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낳고 있어요. 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딸만 낳아. 그러면 그 딸은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가문이 끝나요. 왜? 가문의 모든 기업은 아들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아들을 낳기를 원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누가 올 걸 기다렸던 거예요? 기업을 잇는 것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들을 따라서 올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비밀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절하라는 거예요. 정절하라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약혼한 거죠.
완전한 그 결혼식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정절을 신랑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 여자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여자도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남자도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남자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진리인 거예요. 오늘날 얼마만큼 이 가정의 제도가 무너졌느냐라는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골로새 2장을 보면 꾸며낸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꾸며낸 겸손, 꾸며낸 천사 숭배, 이건 뭐예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편을 돕는 자로서 살지 않고 정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 머리, 남편을 붙드는 거. 또 교회인 여자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단정하게 꾸미라는, 그 다음에 뭐를 꾸미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어떤 금이나 진주나 이런 보석으로 꾸미고 화려함으로 꾸미지 말라 그런 걸 외모로 꾸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외모, 육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그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외모로 치장하지 말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지 아니할 숨은 사람, 속사람을, 이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심령으로, 즉 믿음의 사람으로 단장해라 이 말이에요. 그 썩지 않을 생명으로 단장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안정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내 속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가면서 치장을 착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더 막 교회 갈 때면 민크코트에다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막 주렁주렁하고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외모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그 자유함을 얻은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자가 입는 값진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7절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었는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7절 끝부분에 말하는데,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러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오직 선행으로 단장해라 라는 말이에요. 성대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생명이 나타난 행실, 이것으로 단장해라. 즉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의 안에서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거룩한 옷을 입은 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도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에서 일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배우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라란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게끔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에게 그 모든 것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좌지우지하고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했으니까 여자는 절대 목사는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가 목사가 돼서 성도 중에 남자가 있는 성도들을 가지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요. 8절로 9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자 함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 인자로 오신 것은 교회같이 오신 거예요. 여자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뜻대로 그 고난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주는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와 같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13절 14절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 안에 속한 자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와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거기 때문에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담이 그것을 그냥 불순종의 죄로 그가 먹은 거예요. 하와의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죄예요. 아담의 죄는 다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만 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누군가 와서 순종함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거기 아담은 그걸 묻지도 않고 약해가지고 나에게 빠져서 남자들은 걔 여자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듣고 그렇게 먹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그냥 먹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냥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다 자기가 그것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꼭대기에 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는 죄를 먼저 진 자이기 때문에 죄를 갚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를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역할로서 가정의 머리로 줬기 때문에 절대로 남자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자를 좌지우려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오늘날 가정이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 해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교하면 그랬어요. 그 정숙함은 즉
남자를 머리로 모시는 정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즉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왜 여자 목사가 세워졌느냐? 가르치는 말, 주관하는 일 하지 말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죽었어요. 이제 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 다말이 뭔가가 저주가 있는 여자인지 그냥 계속해서 죽으니 셀라를 저 여자에게 줬다가 또 죽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고 셀라를 계속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말이 그때 믿음으로 지혜를 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한 거예요. 다말의 믿음을 사용하셔 유다의 그 믿음 없는 그것을 깨고 유다의 씨를 갖게 된 거예요. 유다가 생각한 것은 셀라도 또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한 그 아비의 어떤 노파심이냐? 아니요. 이것은 곧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믿음으로 그 시아비와 동침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위기를 겪어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이 다말이 낳은 아들이 가계를 잇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로 말미암아서 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왔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자기도 죽고 자기가 낳은 두 아들도 죽고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이제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망이 없는 그 집안을 일으킨 게 룻.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하면서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 중에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 기업을 잇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남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할 때 하나님은 다말을 쓰셨고 하나님은 룻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씨를 기업을 잇게 해요? 남자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합니다. 그런 불신앙일지라도 유다의 씨를 통해서만 이어졌고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엘리멜렉이 다 무너졌지만 보아스를 통해서도 그 기업을 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풀게 하시지만 오늘날 다른 여자 목사님들에게 더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다말이나 바로 룻같이 이렇게 여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남자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이 아들이 나오진 않나요? 그 여인도 들어서 남자를 세우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를 머리로 세우고 남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남자 목사님들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엎드려 계시면 안 되고요. 저는 남자 목사님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드보라가 발락을 세워서 나가서 전쟁에 싸우게 합니다. 여자분들이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어떤 사역자가 됐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자를 세워서 남자의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건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여자가 아무리 잘해서 가정이 잘 돼도 남자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여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여자를 하대하는 것 같아. 근데 어딜 보면, 딴 데 보면,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자유자나 종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 오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며 이 땅에 가정을 주어서 남자 여자를 세운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더더욱 가정에서 남자를 머리로 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더 받았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남자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고 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남자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이 머리요 높임을 받으셔야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그를 세워서 그가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역할은 오직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아들을 낳는 여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낳고 나서 정말 거룩한 아들이 생육되고 번성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천지에 나타나고 그분만이 찬송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을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또는 한 가정의 남자와 여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